네, 안녕하세요.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. 안전 운전하십시오. 네, 오늘은 그 화요일입니다. 네, 지금 오늘 보다 보니까 벚꽃이 진짜 많이 폈는데요.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. 그래서 저는 뚜벅이로 나왔고요. 비 오면 뚜벅이로 나옵니다. 또 비바람도 많이 불고 내일까지 안전 운전해야겠습니다. 출근했는데 저기 멀리서 아주 양질의 콜들이 떠오르네요. 근데 그곳은 진짜 기사님들이 안 계신 곳인데 그런 데서 콜이 장거리 콜이 3개가 뜨는 겁니다. 아 진짜 제가 제 몸이 막 날아가고 싶은데 저는 이제 맞춤 콜을 3km에서 1km로 바꿨고요. 뚜벅이니까 그 다음에 로지는 3에서 5km 계속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버스 노선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전동 타고 가기가 먼 곳 막 골짜기 같은데 이런 데서 뜨는 콜은 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콜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오늘 뚜벅이의 핵심 전략은 뭐냐면 그 콜밭으로 이동하는 겁니다. 네, 제가 반경을 뭐 콜밭들의 어떤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 그 콜밭 위치에 있어서 콜을 잡고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전술로 임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! 네, 날이 어두워져서 첫 콜 잡았습니다. 순회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네, 현재 시간 7시 23분. 여기는 순회동 스타벅스 앞입니다. 네. 순회역 먹자 있고요. 저는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뚜벅이니까 뭐 가운데로 이동할 필요 없고. 근데 와, 비가 벌써 내리네요. 빗방울이 벌써 떨어집니다. 네,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. 와, 이거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? 여기는 순회동 쪽인데 분당구청이랑 가깝습니다. 네, 서현역이 직선거리로 가까워서 서현역에서 나오는 콜도 잡아도 되고요. 지금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데요.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.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. 네, 여기 순회동에서 이천 가는 거 잡았습니다. 이천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8시니까요. 한 9시 전에 도착하겠네요. 네, 현재 시간 8시 55분. 여기는 이천 증포동 이마트가 있는 증포동 대우 아파트입니다. 네. 분수대 오거리 쪽. 네. 이천 고등학교 쪽으로 가면서 좀 멀리 가는 거 서울시내 들어가는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히 여기는 바람이 많이 안 부네요. 와, 분당은 바람 엄청 불었는데.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비 오는 날 대리기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? 지금 6만원짜리가 거의 1시간 거리인데요. 안 빠지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상현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. 상현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네, 현재 시간 10시 52분. 여기는 상현동입니다. 네, 상현역이랑 좀 거리가 있네요. 저도 여기서 비가 좀 많이 오네요.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로 왔습니다. 고속도로 영동 타고 동수 하나 실어 놨는데 고객분은 뭐 신경 안 쓰죠.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하니까. 내비가 계속 국도를 안내하는 겁니다. 와,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천하시로 해가지고 동선하시로 나오니까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. 조금. 네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잘 안 보이네요. 상현역으로 이동해서 콜이 없으면 바로 판교 쪽으로 이동하고요. 여기 지금 뭐 동탄 가는 콜도 뜨고 하는데
판교로 가서 이제 뒷방향 콜 잡아야죠. 네, 현재 시간 12시. 여기는 창동역 옆에 창동역 삼성내면 아파트입니다. 네. 오늘 강남을 갔었어야 되는데. 오늘 강남을 갔었어야 되는데 강남을 못 갔네요. 강남을 가가지고 업다카코를 잡고 들어와야 됐었는데. 역시 창동역은 콜이 없네요. 네. 콜이 하나도 없습니다. 공릉동 쪽에서 한 콜 떠 있고요. 저는 창동역으로 가서 창동 토스트, 12시부터 시작하는 창동 토스트를 먹고 한번 대기해보고, 네,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쭉 가면은 창동역입니다. 네. 네, 창동역 먹자인데요. 썰렁하네요. 썰렁합니다, 아주 그냥. 불 다 꺼졌고. 콜이 간간이 뜨는데, 내강리 가는 게 3만원짜리. 3만원이 떠 있다가 빠졌습니다. 이 동네는 콜이 별로 없죠, 진짜. 여기 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. 네, 송우리 가는 게 거의 45,000원? 가서 핏불카 타고 나와도 되는데, 송우리는 선단안시 쪽에 있고, 고덕동 가는 거 3만원. 근데 빗길 운전은 진짜 위험한 것 같습니다. 이게 여기서 그냥 들어갈까 지금 고민인데, 빈콜이라도 탈래도 지금 들어가서 내일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오래간만에 비가 좀 내려가지고 흥분한 나머지, 흥분해가지고 막 잡고 이동하면은 사고 날 것 같아요. 오다가 보니까 경보수도로도 차선도 안 보이고.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시력도 나빠지는 것 같고. 흥분하지 말아야겠습니다. 근데 비가 오니까 좋긴 좋네요. 원래 전동인기사가 좀 비 오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이렇게 뭐 뚜벅이로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하면서 그냥 기본 외출하면은 뭐 이것도 괜찮죠. 네. 날씨도 이제 하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화재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, 이렇게 비가 오니까 괜찮네요. 단비. 예. 벚꽃은 다 떨어지겠죠. 네.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서 감사하고요. 내일도 뚜벅이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골 때리는 그녀들 하는 날이니까 더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서 감사합니다. 안전운전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와, 지하철이 늦게까지 다니네요. 이러니까 택시 손님도 없고. 오늘은 헬스장을 꼭 가야겠습니다. 헬스장 가서 근력 운동을 좀 해주고, 그 다음에 워밍업, 뚜벅이 하려면 또 워밍업을 좀, 다리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되니까 운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네. 열차 타니까 중계동 20이 뜨네요. 와, 이거 뭐야. 비도 오는데 벚꽃이 다 떨어졌네요.